자, 310페이지, 11페이지, 위험의 관리와 처리 방법인데, 위험의 거기에 관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위험의 관리 방법을 보시면은 우선 또 자,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네 가지가 나오죠. 위험의 회피. 자, 여러분, 미래에 손실의 가능성을 피하는 방법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뭐 투자에 뭐 부적격 자산을 투자에 맞지 않는 부적격 자산을 뭐 우리는 투자 대상에서 뭐 한다? 제외를 한다. 부적격 자산 제외한다. 뭐 이런 건 위험의 회피. 그리고 위험의 증가가 나오죠. 위험의 보유, 위험의 통제가 있는데, 자, 시험에는 요게 한네번 출제했어. 위험의 정가를. 정가 떠넘기는 거죠. 자,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손해를 입어요. 그래서 임대인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을 때 인플레이션 위험을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떠넘겨요. 그건 또 15회 시험에 출제를 했고. 자, 그리고 또 보험회사에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또 보험회사에 보험에 가입을 함으로써 이 손실의 가능성을 떠넘겨버려요. 그래서 이 보험에 가입을 한다. 이 질문이 또한번 출제했었죠. 보험회사에 보험에 가입을 함으로써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제3자인 보험회사에 떠넘기는 거죠. 또 리스 계약. 자, 기업과 리스 회사 간의 리스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하청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자, 위험의 증가가 좀 중요하고 위험 보유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외부적 감가상각 요인에 따르는 우리가 충당금을 설정을 해서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는 방법을 위험에 있어서의 보유죠. 보유. 예? 자, 그리고 손실의 발생 횟수나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이 위험의 통제인데, 뭐 위험의 통제의 대표적인 게이 민감도 분석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관련된 내용에서 정가가 좀 중요하고, 자, 위험의 처리 방법이 또 나오죠. 자, 위험의 처리 방법을 보면은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 그럼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투자 원금을 잃지 않으려고 안전한 곳, 국가가 보증한 국채나 예금자 보호 대상인 정기 적금이나 예금 등에 투자를 하는 거죠.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시켜 주는 건 아닌데,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뭐에 속한다? 위험의 회피에 속해요. 이거는. 자, 그리고 보수적인 예측 방법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투자 안으로부터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가능한 한 가장 낮게, 가능한 한 가장 낮게 예측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보수적 예측에 의한 투자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죠. 자,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요거죠. 자, 투자 가치는, 자, 투자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현재의 가치로 환원하는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죠. 이때 위험이 높을수록 여러분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구 수익률도
높아지죠. 그럼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 수익 높으면 전체 값은 낮아지면서 투자 대상에서 배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거기에서 밑줄은 위험한 투자 아닐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 높은의 동그라미. 시험에는요, 이걸 낮은으로 출제를 두번 했습니다. 높은입니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낮은이 아니라는 거 주의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313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민감도, 감응도 분석이 나오죠. 민감도, 감응도 분석은 바로 뭐를 의미한다? 위험의 통제인데. 자, 개념이 또한네번 출제했습니다. 민감도 분석은 개념이 네 번. 자, 우리가 투입 요소, 모형에서의 투입 요소를 하나 개별적 또는 여러 개 집단적으로 변화시켰을 때 산출되는 요소인 수익성이 얼마나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데, 그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투입되는 요소가 당연히 임대료가 영향을 많이 주겠죠. 임대료가 오르냐, 내리냐. 또 전체 임대 면적 중 임대되지 않은 면적의 비율인 공실률이라든지, 공실률. 또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영업경비. 부동산 보유 기간, 부동산 가치 상승, 이런 투입 요소의 변화에 따라서 산출되는 요소가 얼마나 변하는가 측정하는 게 민감도 분석. 한네번 출제를 개념을 했는데, 2년 전에도 또 출제를 했어요. 2년 전엔 정답으로 또 물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는 또요세 가지를 또 자주 출제를 지문상에 합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한번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315페이지 보시면은 이 자산상품법이 나오죠. 자산상품법은 고전적 투자 이론인데, 자, 이 투자의 3대 위험이 바로 황금의 위험 부담인 황금성, 경제 가치 위험 부담과 관련한 수익성, 그리고 투자 원금의 위험 부담과 관련한 안정성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상황에 따라 투자자는 황금성, 안정성, 수익성을 고려해서 은행 예금, 주식, 부동산에 적절히 나누어 투자하는 것을 자산3분법인데, 부동산은 황금성 면에서 불리하고 은행 예금은 금리가 낮다 보니까 수익성 면에서 불리하고 주식은 위험이 높다 보니까 안전성 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따라 적절히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보시면은 이론적 한계 보죠. 우리는 자산상품법은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하나의 방법 일종일 뿐이지 최적의 자산 배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평균 분산 결정법이 나오죠. 자, 이런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우리가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까 앞 시간에서 배우셨던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평균 분산 결정법인데, 이때 평균은 수익과 관련 있고 분산은 위험과 관련 있는 용어죠. 자, 그러면 이 평균 분산 결정법에 있어서 이 평균, 이 분산에 있어서의 지배의 원리가 있죠. 자,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를 보면은 또 A, B 두 개의 투자안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상가, 아파트 뭐 이렇게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을 때이두 투자 대안 A, B 두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이 똑같다. 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투자자는 위험이 낮은 투자안을 선택을 하고, 또 위험이 똑같다. 두 투자안의 위험이 동일할 때는 이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 여러분, 앞 시간에서 배우셨던 뭐와 같아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와 같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기대 수익률이 주어졌는데 A와 B의 기대 수익률이 같아요. 그러면 표준 편차, 이 표준 편차는 위험을 나타내요. 위험을 나타내는데 A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도 낮으니까 기대 수익이 동일할 때는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이 낮으니까 뭐를 선택한다? A 투자를 선택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A가 B보다 기대 수익이 높고 A가 B보다 위험도 낮은 경우에도 A를 선택을 할 것이고, 자, A와 B가 위험이 동일할 때 우리가 A가 B보다 기대 수익이 높으면 이것도 A 투자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평균 분산의 지배율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 경우는 달라져요. A가 B보다 기대 수익률도 높고 A가 B보다 반대로 위험도 높을 경우에는, 자, 이 경우에는 지배율 원리를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때는 평균 분산의 지배율 원리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 평균 분산법에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이런 경우 평균 분산법에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이 평균 분산법에 오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평균 분산의 지배율 원리를 적용하지 못하고 이때는 포트폴리오, 이제 배우게 될 포트폴리오 이론을 적용하면은 A와 B의 두 투자 대안의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좀 더 쉽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이론의 진가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이 경우는 적용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316페이지에 밑에서 어떻게 돼요? 네 번째 보시면 얘기죠. 이 두 개에 대한 A, B 이 두 개에 대한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317페이지 밑에 가시면은 포트폴리오라는 요구가 나오죠. 자,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1952년 미국의 이 마코위츠라는 학자죠. 마코위츠라는 학자가 포트폴리오 선택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처음 나오는데, 자, 이 포트폴리오는요, 투자 자금을 한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너무 위험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자금을 여러 자산에 나누어 뭐 한다? 분산 투자하는 거죠. 여러 자산에 나누어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기대 수익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기대 수익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뭐를 줄이는 걸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위험을 줄이는 걸 목적으로 한다. 자, 318페이지에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포트폴리오 이론도요, 시험에 우리가 또 출제를 또 하는 부분이죠. 자, 예.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도 출제하는 또 상당히 중요한 또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이론 출제를 매년 하는데 그 중에서 정답 지문을 많이 묻는 게 이제 배우게 돼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여기서 정답 지문 많이 물어요. 작년에도 또 출제했어. 하여튼 계속 출제하는 용어거든요. 자, 그림을 보면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나오고 이게 포트폴리오 위험이 있어요. 자,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가겠죠.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이렇게 적어요. 적을 때는 이런 만큼 위험이 높죠. 이 위험이 총 위험이에요. 자, 이 총 위험은 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위험과 무슨 위험? 두 위험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자, 그럼 이 빨간 이 위험이 바로 뭐냐? B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비체계적 위험은 작년 시험에 이 질문이 나왔거든요. 개별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야기되는 위험, 이 질문이 나왔어요. 이 개별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야기되는 위험이기 때문에 개별 위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비체계적 위험은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여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예? 그래서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비를 피할 수 있다. 시험에 작년에 또 출제했어. 작년에는 또 어떻게 돼요? 비체계적 위험인데 뭘로 출제했겠어요? 체계적 위험으로 출제했겠죠. 말을 바꿔버립니다.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자, 요 밑에는 무슨요? 체계적 위험. 자,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이죠. 그래서 시장 위험이죠.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거나 대출 금리가 인상되면은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 요거 잘 구별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비체계적 위험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이까지 오면 완전히 제거되고 뭐만 남아요? 남는 거 뭐만 남아요? 뭐만? 체계적 위험만 남죠.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아도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은 비체계적 위험은 뭐까지? 0까지 줄일 수 있다.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 319페이지 밑에서 거기 네 번째 보시면은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각 개별 자산에 있어서의 기대수익률과 그리고 각 자산에 대한 상대적 투자 비중, 각 자산에 대한 상대적 투자 비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총 투자 금액 크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 총 투자 금액 크기와는 아무런 관계 없는데 그 밑에 수식이 나오는데 그 수식을 이용한 계산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에 거기 11번 문제 한번 우리가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ABC 세 개의 부동산 자산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가 있다. 자, 이 포트폴리오의 자산 비중 및 경제 상황별 예상 분포가 다음 표와 같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다만 호황 불황이 될 확률은 각각 50%다. 자, 그러면 A 부동산. 자, A 부동산에 있어서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냐? 자,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호황일 때몇 프로? 6%. 자, 호황일 때 6%. 불황일 때몇 프로? 4%. 자, 호황일 때 6%, 불황일 때 4%인데 호황일 확률 얼마? 50%고 불황일 확률도 50%다. 그럼 여기 3% 2% 돼주니까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5%가 돼요. 자, 그러면 B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냐? 자, B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호황일 때몇 프로? 8%. 불황일 때 4%다. 또 마찬가지로 호황일 확률 50%, 불황일 확률 50%니까 4% 2% 대줬더니 몇 프로? 6%다. 자, C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호황일 경우 10%, 불황일 경우 2%가 되겠죠. 이때 호황일 확률 50%, 불황일 확률 50%니까 5% 1% 대줬더니 6%죠.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전체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냐? 자, 전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각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A는 몇 프로? 5%. B는 몇 프로? 6%. C는 몇 프로? 6% 이렇게 나오겠지. 자, 여기 A 포트폴리오 구성은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의 가중치. 그 표에 보면은 두 번째 칸 포트폴리오 비중, 여기 가중치입니다. 상대적 투자 비중이거든요. 몇 프로? 20%. 여기 20%니까 얼마? 100%에 20%니까 0.2. 여기는 100%에 30%니까 0.3. 여기는 100%에 50%니까 0.5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얼마 나와요? 계산을 했더니 1% 더하기 1.8% 더하기 몇 프로? 3%를 더해줬더니 5.8%가 나오죠. 자, 이런 계산 문제 4번 출제했거든요. 계산 문제 16회 시험, 21회, 24회, 25회 이렇게 표 주어지고 이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거네번 출제했는데, 그래서 올해 28회 시험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텀으로 봐서는 출제 가능성이 좀 있어요.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 몇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319페이지에 상관계수란 용어가 나오죠. 자, 이런 변이계수, 우리가 1교시 배우셨던 변이계수와는 다른 겁니다. 상관계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자, 상관계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에 있어서의 수익률의 움직임, 이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다. 네?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을 우리가 측정, 나타내는 지표를 얘기하죠. 그래서 시험 지문에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이란 말이 꼭 나와요. 시험 지문에 보면 상관계수가 나올 때는. 그래서 상관계수는 우리가 15회 시험에 처음 나왔거든요. 뭐 이제 마이너스 1과 뭐 사이? 플러스 1 사이에 있어요. 자, 마이너스 1과 우리가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이때 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우리가 어떤 의미냐? 이 완전자를 붙여. 마이너스 1일 때는 완전, 완전한, 또 마이너스니까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라고 해. 자,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면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을 뭐까지? 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거지. 0까지 줄일 수 있다. 자, 여러분 15 다시 또 1회 시험에 출제했죠. 자, 플러스 1일 때는, 자, 플러스 1일 때는 또 여기도 완전자를 또 붙이죠. 완전. 완전한 또 양의 상관관계다.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를 말하죠. 자, 이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를 말하는데, 문제는 여기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비체계적 위험,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비체계적 위험이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효과. 자,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위험이 줄어드는 그러한 포트폴리오 효과를 다른 말로 위험 분산 효과인데, 이것은 어떻게 돼요? 없다는 거지. 비체계 좀 제거 못하니까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분산 효과가 전혀 없어요. 자, 그 내용을 이제 보는데, 문제는 이 상관계수의 값이, 자, 이 상관계수의 값이, 이 상관계수의 값이 마이너스로 간다. 자, 이 상관 계수의 값이 마이너스로 온다는 것은 수익률의 움직임이 반대로 변동한다. 예? 예?
어떻게 돼? 서로 수익률의 움직임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서로 반대로 변동한다. 여러분, 서로 반대로 변동한다는 건 어떤 의미? 반대로 변동한다는 것은 한 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면요, 다른 자산의 수익률은 줄어들어요. 감소. 반대로 변동하는 거예요. 두 개니까, 자산이 두 개니까 한 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면 다른 자산 수익률은 뭔다? 감소하는 게 상관계 수익값이 마이너스야. 그 마이너스인데, 문제는 마이너스 1로 갈수록 비체계적이면 점점 0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1로 가면 갈수록 뭐가? 위험 분산 효과. 위험이 많이 제거되니까 포트폴리오 효과는 뭐다? 크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상관계 수익값이 플러스다. 그러면 상관계 수익값이 플러스다. 이 말은 상관계 수익값이 플러스다는 것은 수익률의 움직임이 어떻게 된다? 같은 방향, 동일한 방향으로 변동. 동일한 방향, 같은 방향으로 변동해. 그럼 이 말은 뭐죠? 한 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면은 다른 자산의 수익률도 증가해요.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 또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로 가면 위험은 제거가 안 되니까 플러스 1로 가면 갈수록 위험이 점점 어때? 제거가 안 되니까 포트폴리오 효과는 뭐다? 포트폴리오 효과는 작아진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보는데, 그래서 16회 시험엔 또 요것은 우리가 20, 우리가 해 출제했고, 또요 관련돼서는 또 16회 시험에 출제했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서로 반대로 변동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왜? 상관계수가 반대로 변동하면 뭐다? 마이너스니까.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니까 좋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요 관련해서 우리가 표를 이용해서 15회 시험에 또 출제했고, 또 20, 우리가 5회, 26회 시험에 또 출제를 또 했습니다. 상관계수가 이제 요 내용을 묻는 문제를 또 자주 출제를 하여. 그래서 좀 우리가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를 잘 알아두시고, 자, 포트폴리오에 관련해서 여러분 300, 우리가 20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최적 포트폴리오의 선택이 이제 나오죠. 자, 최적 포트폴리오의 선택을 보면은 이 효율적, 뭐 프론티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위험, 자, 여러분, 포트폴리오 이론은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하고 기대되는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전제를 합니다. 자, 이럴 때 이런 형태로 가겠죠. 요 밑에 있는 부분은 선택 가능하고 위에는 선택이 불가능한 영역인데, 이렇게 R2라는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위에는 선택이 불가능하거든요. 무수히 많은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이 포트폴리오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효율적 포트폴리오.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죠. 자, 그러면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연결한 이 곡선을,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이 곡선을 우리는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해요.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프론티어를 또는 효율적 전선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효율적 프론티어도 많이 내죠. 지금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우상향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 12회 시험과 또 작년 27회 시험에 나오고, 효율적 프론티어 개념. 19회 시험과 20, 우리가 5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자, 우선은 효율적 프론티어가 우상향하는 이유는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이 포트폴리오보다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위험을 더 감수,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상향한다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이죠. 자,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에게 똑같은 동등한 효용, 만족을 가져다 주는 위험과 기대 수익의 조합을 연결한 이 곡선을 무차별 곡선인데, 무차별 곡선은 예를 들어서 이 점, B점이든 이 점, 예? D점이든 이 뭐죠? 우리가 2점, 뭐 2점이든 요 점들은 다 만족은 다 똑같아요. 뭐만 달라? 위험과 기대 수익률이 다를 뿐 투자자의 만족은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자, 2점을 A점, 요 B점, 요 점을 C점이라고 하면 이 A점이나 B점이나 C점은 효율적 프론티어 상에 있는 효율적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면 어느 점을 선택해든 관계없는데 투자자는 A와 C를 선택하지 않아요. 왜냐? 한번 보면은 자, R1이라는 위험에서 A점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낮고 D는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요. 동일한 위험에서.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밑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게 더 만족, 효용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선 A, C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보다 B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이 더 뭐다? 투자자의 효용, 만족이 더 높기 때문에 A씨를 선택하지 않고 뭐를 선택한다? 우리는 이 B를 선택을 해요. 예? 그러면 이 B를 선택하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바로 이걸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한다? 최적 포트폴리오다. 예, B점이 바로 뭐다? 최적 포트폴리오. 그러면 최적 포트폴리오는 바로 뭐죠?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트가 많은 점, A씨는 만나는 점이, 만나는 점이 아니라 뭐 접하는 점에서 달성. 이 질문은 또 26회 또 정답. 여러분이 2년 전 또 26회 시험 또 정답으로 물었어요. 이 최적 포트폴리오 달성을 또 우리 시험에 정답으로 물었다는 거죠. 하여튼 접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321페이지 그림 바로 위에 접 하는 점에서의 포트폴리오인데 하여튼 접하는 점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일곱 번째 어떻게 돼? 접하는 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 접하는 점 밑줄 밑에서 321페이지 일곱 번째 줄. 자, 그러면은 이것은 누구? 우리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완만한 것은 누구?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고,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급하면 뭐죠?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급하면 요거는 누구? 보수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 그럼 보수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2점, 2점 F점이 최적 포트폴리오고, 이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B점이 최적 포트폴리오예요. 이렇게 한 투자자에게 최적인 포트폴리오는 다른 투자자에게는 최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뭐가? 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서로 뭐를 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또 밑에 321페이지에 밑에 두 번째 보시면 요거 질문도 한 세 번 출제했죠.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을지라도 부동산의 위치, 부동산의 용도, 부동산 가격에 따라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질문 세 번 출제했습니다. 25회 시험에도 정답으로 또 물었었죠. 그래서 잘 확인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현금 수지의 측정 324페이지로 갑니다. 자, 또 이 내용은 전 세계 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는 현금 수지 분석하는 이 수식은 전 세계 공통되는 수식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걸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또 매년 출제가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식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매년 출제하는데 자,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는 총 투자한 금액,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한 금액이 있죠. 뭐가 있다? 내 돈. 자기 자본과 뭐 타인 자본, 대출금이죠. 요 두 개를 더해서 우리는 총 투자한 금액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취득을 해요. 취득을 하게 되면은 뭘 한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운영을 하죠. 자, 이 운영을 하게 될 때 이 운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이 또 발생을 합니다. 자, 운영
또는 영업이라고 하는데 운영 또는 영업에 따르는 현금 흐름을 계산해야 돼.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해야 되겠고, 자, 이것을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처분을 하게 되겠죠. 자, 처분을 하게 되면 처분 또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을 또 계산해야 돼. 자, 처분 이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과정 이렇게 우리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시험에는 여기서 계속 출제를 할 거죠. 여기서는 뭐두 번밖에 안 냈거든요. 15회, 20회 시험 두번 냈고요. 그러니까 매년 어디서 출제한다? 여기서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단위당 예상되는 여러분, 단위당 예상되는, 여러분, 임대료 계산은 항상 우리 연간 계산. 그럼 월 임대료 나오면 항상 12개월 곱해줘야 돼. 항상 무슨 계산? 임대료는 연간. 그래서 단위당 예상되는 연간 임대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천만 원이다. 한실에 천만 원이다. 그런데 여기다가 뭐를 곱해주죠? 임대 단위수. 자, 이때 단위는 뭐한 실일 수도 있고 한 호일 수도 있고 1제곱미터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50실이다 그럼 얼마? 곱해주면 얼마? 5억이 되겠지. 이게 바로 50실, 임대 단위수 50실을 100% 완전히 임대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이죠. 이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을 우리는 가능조소득이라고 해요. 자, 주열의 것은 가능조소득인데, 이 조는요, 총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로스라는 의미죠. 이 얘기거든요. 우리는 포텐셜 그로스 인컴, PGI인데, 포텐셜을 가능 또는 이걸 뭐라고 번역한다? 가능 또는 잠재라고 번역해요. 잠재 총소득이라고 돼요. 가능 총소득, 가능조소득 또는 잠재 총소득.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100% 완전히 임대되기 어렵죠. 뭐 우리나라는 평균 공실률이 약 5%로 보는데, 그래서 공실이 생길 수 있어. 공실 및 불량부채. 작년 시험에 요 불량부채가 또 지문에 나오는데, 불량부채 해석을 잘 해야 돼요. 불량부채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를 주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작년에 이 지문으로 나왔거든요. 또 회수 불가능한 무슨 수입? 임대료 수입이다. 불량부채는 회수 불가능 임대료 수입인데, 이 지문으로 작년에 출제했어. 회수가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을 말합니다. 자, 여기다가 기타 소득이 더해지죠. 자, 기타 소득은 영업 외죠. 영업의 현금 흐름에 따라 기타 소득, 영업 외에 발생하는 수입이야. 영업의 수입인데, 우리는 건물에 주차료 수입 같은 게 있고, 또 건물의 주차료 수입 또는 무슨 수입? 자판기 수입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걸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유효 소득이라고 해. 유효조소득. 여러분, 유효조소득 또는 유효총소득이죠. 예, 그래서 effective gross income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또 뭐를 빼주죠?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영업 경비를 공제해주면은 우리가 순영업소득, 순수익, 순영업소득을 우리는 순수익 또는 순소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오죠. 순은 net operating income, NOI로 표현하죠. 자,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작년에 정답으로 물었어요. 재산세는 포함이 돼요. 소득세는 포함 안 돼. 그게 작년 정답이었습니다. 자, 영업 경비는 보유세인 재산세는 포함돼요. 그리고 소멸성 보험료인 건물의 화재 보험료 당연히 포함되죠. 그리고 유지비, 수선비, 관리비, 예? 수도요금, 전기요금, 각종 수수료, 각종 부담금,
각종 뭐 부담금이라든지 또 부동산 관리 회사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면 관리인에 대한 뭐 봉급 같은 거는 다 포함이 돼요. 근데 영업경비에 포함 안 되는 게 있죠. 영업경비에 포함 안 되는 게 뭐 있죠? 소유자 봉급. 소유자 봉급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업무비 이건 포함이 안 돼요. 또 뭐가 포함 안 돼? 부동산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부동산 자체의 감가 상각비 이런 것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요한 거죠.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부분, 포함되지 않는 부분. 작년에 또 정답 또 물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또 순수익에서 뭐를 또 빼야 돼? 타인자본, 이 대출금에 대해서 또 뭐를 해야 돼? 매년 뭐를 갚아야 돼? 원금이자 갚아 나가야잖아요. 이걸 공제를 해줘야지. 매년 갚아 나가는 원금이자 공제해줘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이 바로 우리는 매년 갚아 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이죠. 자, 원리금 상환액은 뭐죠? 원금 상환액 플러스 뭐 이자 지급액, 이자 비용 공제를 해줘야겠죠. 그럼 이제 뭐가 나오냐? 세전이 나와. 세금을 납부하기 전 세전 현금 수지 또는 세전 현금 흐름이라고도 하죠. 우리는 비포 텍스 캐시 프로가 나오죠. 자, 세전이니까 또 세금을 납부해야 돼요. 세금 뭐죠? 부동산 영업에 따르는 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뭐가 나오냐? 세후 현금 수지 또는 세후 현금 흐름. 그게 ATCF죠. 자, 요 수식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는 몇 개? 두 개 있거든요. 조. 조는 뭐? 가능조소득, 유효조소 두 개 있고, 이게 순영업소득의 순자 들어옵니다. 순영업소득의 순. 또 세전, 현금수지의 전. 그리고 세후, 현금수지의 뭐? 후. 그래서 조순전후입니다. 조순전후. 조순전후. 조순전후는 빨간 거거든요. 빨간 거는 뭐다? 돈 들어오는 거. 플러스잖아요. 앞에 플러스. 들어오는 거. 빨간 거 돈 들어오는 겁니다. 조순전후. 기억 순서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나중에 암기하기 좋아요. 조순전후. 요거 모르면 안 되고. 조순은 뭐를 대상? 그러면 조순은 요거 총투자한 금액을 대상. 자, 조순은 총투자한 금액을 대상하고 전후는 뭐다? 전후는 순영업소득은 총투자액을 대상으로 했는데 뭐를 공제했어? 요거 원리금 상환에 공제했잖아요. 즉 타인 자본 대출금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거든요. 요 대가를 지불을 했어요. 세전을 올 때는. 그럼 요 두 개는 타인 자본 없애주니까 뭐를 대상으로 한다? 요거는 자기 자본 뭐? 자기 자본을 지분 투자액을 대상. 요 두 개는요 총 투자액을 대상. 요 두 개는 뭐를 대상? 지분 전후는 지분 투자액을 대상으로 해. 자, 그걸 기억을 해두면 이따가 하나 거저 암기가 돼요. 요 조순전후와 요것만 알으면 하나 암기가 저절로 됩니다. 자, 그리고 소득세는 어떻게 구해? 요 소득세 구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순 영업 소득에서 자, 여러분 아파트 15년 지났을 때 주방용 기구를 교체를 100% 하려고 해. 그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매년 적립을 해 나갑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대체 충당금인데 여러분 대체 충당금 플러스라는 것은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 그 마이너스는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는 거. 부동산 투자의 장점에 세금 공제의 대상 되는 거 두 가지 배웠잖아요. 이자 지급의 감가 상각비. 대출금 중에서 요 이자 지급액은 세금 공제가 돼요. 그리고 또 뭐 부동산 자체에서의 감가 상각비, 감가 상각액 요거 공제가 되죠. 그러면 과세 소득이 나오고 그 과세 소득에 영업 소득 세율을 곱해 주면은 영업
소득세가 나오는데 이 소득세를 구해서 여기에 대입시켜 주면 돼. 요 두 수식을 이용하는 문제도 계산 문제 네 번 출제했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잘 기억해야 돼. 올해 반드시 출제합니다. 여러분 2년 전에 요거 출제했거든요. 요거 하나 둘 셋 요 네모 씌우고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물었어. 답 5초 안 걸려요. 다음에는 요거 아직 요건 마이너스는 아직 출제 안 했거든요.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 네 개 네모 씌우고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출제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잘 공부를 해두셔야 돼. 수식은 분명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매각 처분 매각에 따른 현금 흐름에는 뭐가 있죠? 처분한다고 예상. 처분한다고 예상할 경우에 매도 가격에서 또 매도 경비를 공제해 주죠. 매도 경비는 뭐예요? 중개 보수라든지 법적 수속에 따른 비용을 공제해 주면은 순 매도액이 나옵니다. 순 매도액에서 또 중도에 처분 시에 어떻게 돼? 대출금 중에서 못 갚은 돈 다 갚아야 돼. 그 못 갚은 돈이 뭐죠? 미 상환 저당 잔금. 미상환 저당 잔금이 미상환된 원금입니다. 미상환된 원금을 빼주면은 세금을 납부하기 전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목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게 지분 복귀액인데 이것을 세전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이다. 세전 매각에 따른 현금 흐름을 우리가 나오죠. 세전이니까 세금 납부하겠네요. 처분 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자본 이득세를 양도 소득세죠. 이걸 공제해 주면은 세금을 납부했으니까 세후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목 지분 복귀액이 나오는데 이 세후 지분 복귀액이 세후 이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이 되겠죠. 자, 요 수식인데 요것보다는 우린 요게 중요하거든요. 두 수식 요걸 잘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원래 반드시 출제가 되는 부분. 여러분 작년에도 두 문제 걸쳐서 나왔는데 하여튼 말로도 나오고 계산 문제도 나오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330페이지로 가는데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